그 사람의 실망, 아까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갖는 그 기대를 자식이 다 짊어지면 잘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짐이 무거워서. 그건 그분의 고민으로 그냥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좋아요. 선생님, 이게 지금 저 우리 고창수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. 네? 이 캐릭터상으로 이게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니, 화를 내는 성격은 낮으세요. 아니라니까요. 선배님 헷갈리시죠? 참나.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하루에 네네. 내가 한 달을 정해놓고 몇 번 화를 내는가. 네네네. 많이 내봐야 한두 번이에요. 하루에? 아니, 한 달에. 발을 안 낀다니까요? 잠깐만요. 여자 입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 한 달에 몇 번 당신을 보는 줄 아세요? 아니, 내가 화낸 적이 있어요?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. 아까 짜장면 할 때 화내셨죠. 언제요? 시켜먹을 걸 했다. 시켜먹었으면 금방 먹는 건데. 야, 얘들아! 좀 빨리빨리 해! 이게 아니고, 그냥 말로. 이제 그런 게 설정이에요. 어우, 저 아까 막 땀 나갖고. 저는 그런 게 설정이에요. 뭐 설정을 갖다가 그 진실로 받아들이냐, 이거죠. 아, 그 얘기하고도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! 아, 그 얘기하고도 뿌리고 그래요. 이거 봐! 하는 사람. 이런 게 설정이라니까요. 말을 낸 게 아니에요. 근데 자꾸 몰고 가니까 사실 제가 어디 가면 되게 좀. 제 스스로도 되게 고쳐서 씨 말처럼 되게 헷갈려요. 정말 화를 계속 내야 되나? 뭔가를 보면 화를 내야 되는가? 이게 막 감각 어떤 감각 같은 느낌이에요. 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으면 아니야. 화를 내야 되고 이게 진짜예요, 진짜. 무섭다 그런 거 말해요. 사람들이 왜 자꾸 들으면 무섭다 그러죠? 저거 진짜 힘도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자꾸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무섭지? 나를 알잖아요, 선생님. 전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. 무섭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막 화를 내는 성격이 한 달에 한 번도 별로 화를 안 내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너 귀여운까지 또 가만히 있어. 아니, 사람이 솔직해야 상담이 되지요. 그게 아니라니까. 회사장. 왜 그래요? 아니, 짜장면 만들어서 집에 가지. 왜? 끝까지 남아가지고. 아니, 아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.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닌 것 같아서. 아니, 걱정돼서 그래요. 아프시다니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이미지를 먼저 솔직히 해줘야죠. 참아야죠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선생님? 이 이미지를 뭐 바꿔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? 이거 뭐 사람들이 뭐 버리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 버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출연자들 후배들이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다들 그런 얘기예요.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어머, 녹화 하기 전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녹화 끝나고 나니까 정말 좋으시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.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그게요? 반대 입장으로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것보다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라는 그런 호평을 듣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. 고창석 씨보다는 훨씬 유리하네요. 그러니까 귀여운 줄 알았더니 성질이 더럽다. 여기는 성질 더러운 줄 알았더니 사람 괜찮네. 그러냐 교수님. 본인이 진정한 고객입니다. 본인도 아닌데 내 고객은. 그게 왜냐면 일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.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당장은 불리한 것 같은데 네네. 제가 이렇게 제 삶의 경험으로 보면 저를 좋아하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약간 좀 아무 근거 없이 오해해가지고 조금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밖에 가서 비난하면 그게 훨씬 상처가 크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오해해서 왜곡된 정보로
미워했던 거는 그건 나쁘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생각보다 다르네 안 그러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